안녕하세요. 와우기타입니다. 오늘은 호텔 캘리포니아 일렉기타 솔로 쉬운 버전 두 번째 코러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코러스. 자,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천천히 한번 연주하고요. 그 다음에 한 문장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코러스. 네, 요게 두 번째 코러스예요. 자, 천천히 설명드릴게요. 자, 처음 문장. 자, 슬라이딩입니다. 요거예요. 여기 누르고 그 밑에 줄 소리 같이 나도 괜찮습니다. 풀링이에요. 여기서 밴딩. 네, 다시요. 이렇게요. 자, 손가락 온질을 잘 보세요. 검지가 와야 돼요. 다시요. 요거 두 번째 문장입니다, 지금. 자, 운지를 잘 보셔야 돼요. 요렇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 두 번, 그 다음 문장입니다. 요거예요. 다시요. 요거 밴딩 여기가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가도 되고요. 미끄러져 가도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 자, 이게 밴딩 된 상태에서 비브라토 하는 거라 어렵거든요. 어려워요. 한번 잘안 돼도 그냥 연습 한번 해보세요. 그 다음에 네, 요렇게 하시면 두 번째 코러스가 이제 끝난 겁니다. 여기에서 막판에 밴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이 좀 아프실 수 있거든요. 네, 근데 여기는 좀 밴딩으로 해야 약간 분위기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밴딩이 좀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고 약지로 밑에를 누르는 요런 스타일의 밴딩이 약지로 올리고 소지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밴딩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고요. 이게 좀 쉽게 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연주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뭐 예전에 뭐 지미 페이지 같은 그런 기타리스트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합니다. 네.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리고 약지로 누르는 밴딩을 많이 해요. 원래 우리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죠.
네,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 코러스가 첫 번째 코러스보다 밴딩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. 네, 밴딩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. 네, 근데 한번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. 말씀드렸듯이 밴딩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박자가 있다는 거. 네,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던 거 천천히 보시면서 그 박자를 잘 이해하시고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코러스. 네, 세 번째 코러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